사람들의 요구를 이 원인학교에 있는 이 수상국을 가지고 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원본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이기 때문에 각자 수상적으로 생각을 해서, 그런 시대의 한국의 안정을 한편씩 걱정을 하시기라고 생각하시고, 유입을 보면서 이 유입을도 가능한 제가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. 짧게 팁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오늘 또 다른 팁으로 제가 오늘 드릴 인문학 특강인데 이 검정사는 다 아시다시피 총방사 서울 주민이시고 또 예전에는 지역주민께서 서울에 오시면 늘 넘쳐서 그런 분들이기도 하시죠. 그래서 드릴 특강은 드릴 소정, 드릴 인문학 특강입니다. 그야말로 원인학보다는 책이 있었기에 흥민정음이 날개를 달고 600년 동안 날아서 지금의 한류대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 책 이름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인학보 두 번째 책 이름은 그대의 이름은 명실상부한 성질 대명이야. 우리